투값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생 몸으로 악기를 만드는 남자 투값입니다. 자, 오늘은 고음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아주 굉장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고음을 내는 친구들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입을 굉장히 크게 벌리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발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음을 내려면 호흡이 과하게 나가줘야 본인들이 주는 나쁜 외부근의 힘을 이겨내고 얼굴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고음을 내버릇하면 순간적으로는 고음이 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에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성대가 과접지였다가 약한접지였다가 이상한 상태를 계속 반복하면서 성대에 염증이 유발돼서 목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고음을 낼 수 있는지 배워봅시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하품으로 소리를 냅니다. 넓은 아에서 하품하는 하 같은 발음으로 점점 넓게 올라가면서 가성 같은 느낌으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에서 하로 갈 때 하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게 대부분 되실 건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턱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꽂으시고 이 꽂은 부분에 힘을 뺀다는 생각으로 약간 바보 같은 발음이 나오게 이게 힘이 들어간 거 이게 힘이 빠진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소리 나오게 열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을 올려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품과 가성 같은 느낌으로 음을 올릴 수 있게 되셨으면은 잘 느끼셔야 돼요. 하품을 할 때는 입이 어떻게 되죠? 뭔가 열리죠? 왜 하품으로 음을 올릴 때 음을 올리는 느낌이 버겁게 안 느껴지냐면, 방금처럼 열려서 호흡이 많이 나가니까는, 호흡이 많이 나감으로써 성대를 떨게 해가지고 그래서 버거움이 안 느껴지시는 겁니다. 가성이어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주세요. 이 소리를 그대로 내주시면서 네 번에 걸쳐서 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하루 이틀에 될 게 아닙니다.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던 거를 네 번에 걸쳐서 내면 하품을 하는 느낌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되신 분들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 번에 걸쳐서 음을 올릴 때 발음을 붙여주는 건데요. 발음은 어떤 발음으로 진행이 되냐면 하, 아, 어, 여, 요 발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 아, 어, 여, 요입니다. 자, 마지막 요자가 포인트거든요. 마지막 요자 올리는 게 굉장히 버거우실 건데 꼭 요까지 음을 올리면서 진행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 약간 갈리는 소리 났죠? 이게 이제 하품이 아니라 목으로 내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턱에 힘을 빼고 바보 같은 발음으로. 자, 이 상태로 진행합니다. 거부감이 없으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여요. 가능해지신 분들은 하품을 하면서 음을 올려본다. 하여요. 다시 한번 하여. 자, 이런 식으로 편하게 내서 하품으로 발음을 바꾸는 것까지 연습하시면 세 번째 완성입니다. 자, 잘 되면은 소리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턱에 힘 빼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품할 때의 편안함과 제가 지정해드린 점점 좁아지는 발음이 만나면은 소리가 편한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점점 진해진다라는 겁니다.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발음의 좁기가 점점 좁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 아, 어, 여, 요. 제대로 해보시면은 점점 좁아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때 입을 크게 벌리는 가수들은 뭐죠?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입을 안 벌리고 고음을 편하게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밸런스가 잡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입을 필요한 만큼 열어가지고 소리에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옷을 입혀주는 것까지가 아주 적당한 그 구강의 제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진정한 연습이에요. 자, 이걸로 이제 감은 잡으셨겠죠? 잘 모르시겠다면 타령의 투값을 검색하세요.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